저는 천안에서 왔고요. 이름은 신명령이라고 합니다. 피자 로만나 해가지고 이번에 1기 1기가 아니죠. 1급 자격증 취득을 했고요. 그걸 발판 삼아서 올해는 이제 새로운 부분에서 또 열심히 지금 리더를 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배운 마케팅이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도 이제 조금씩 뭔가 자리가 잡혀 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올해는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서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3배 정도 성장할 계획을 지금 입안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그 바탕이 사실은 이제 마케팅에 관련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상품은 좋고 그 상품을 어떻게 파느냐의 방법론에서 피저노에서 배운 것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이게 이런 바탕, 이런 어떤 정보 그리고 여기서 익힌 것들이 바탕이 돼서 3배 성장 계획을 짤 수 있게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. 올해하고 내년은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뛰는 바탕에 또 계속해서 우리 PBC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걸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마케팅의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경영 혁신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위 분들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열심히